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인트로. 일단은 DB손해보험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10분 정도 투자하시면 3월달에 아주 좋은 보험으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DB손해보험 하면 어떤 생각이 나죠? 일단은 DB손해보험은 수술비 보험이 정말 최강자예요. 왜냐고요? 종수술비랑 특정 질병 수술비 그리고 질병 수술비가 임신 출산 관련해서 재앙절개 요실금 모든 게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고객님들 아쉽겠지만 DB손해보험이 4월부터 수술비가 많이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왜냐면 수술비 보험이 손해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4월부터 보장이 축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월달 준으로 DB손해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DB손해보험, 수술비보험 왜 타사 대비 워낙 좋은지 또한 3월달 안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저 보험왕만 믿고 따라오세요. 렛츠고! 이게 안 되네요. 자, 일단은 4월달은 뭐냐면요. 예정이율이 인하가 돼요. 우리가 일단 국내 모든 기업은 12월달이 회계 마감 연도잖아요. 그런데 보험사는요. 매년 3월달이 회계 마감 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3월달이 12월달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2021년도 3월달에 우리는 지금 보험 영업의 큰 파도와 마주치고 있다. Why? 3월인가요? 일단은 보험회사는요. 12월달, 3월달이 워낙 성수기 때문에 매우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3월달에 일단은 많은 분들이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데 4월달에 예정이율로 인해서 보험료가 많이 인상이 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3월달에 보험 가입을 서둘러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격변의 4월로 인해서 3월은 보험 영업의 약속의 시기입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요. 손해보험 업계의 보장성 매출 변화가 매우 틀리게 작용이 된다는 거죠. 자, 18년도, 19년도, 20년도 보면은 매년 보험료가 인상이 됐어요. 또한 수은보험료죠. 수은보험료는 매우 매출이 증가되는데요. 여기 중간에 보시면 뭐 18년도, 19년도, 20년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18년도, 19년도, 20년도 매년 3월은 연평균 1.5배에서 2배 정도, 2배 정도 성장이 되었다는 거죠. 또한 4월에 상품이 개정이 되어서 좋은 게 아니고 안 좋게 바뀐다는 거죠. 자, 21년도 4월에 변경 예정인 상품 개정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4월달에는요, 예정이율이 인하가 돼요. 그래서 손해조사 시 일단 인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최저 보증 이율 인하로 인해서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올 이슈죠. 4월달에 보험료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3월달에 보험가입을 얼른 서둘러서 가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인터넷에서 이슈되고 있는 2021년 4월달 예정이율 인하로 인해서 많은 보험사가 보험료가 인상이 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DB손해보험은 어떻게 바뀌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종합형 찐담비, 찐수습인데요. 일단은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요. 참 좋은... 지사장님의 영상전화... 아, 죄송합니다. 자, 참 좋은 회밀리 플러스가 내 고객님께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요. 암이나 유사암 진단 시 가입 1년 내에 청구 건수가 2,800명이에요. 그 신규 암 환자 수는요. 오른쪽에 보시면 24만 건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암 진단비가 DB손해보험은 92일 이후 몇 프로요? 100% 보장이 되고요. 유사암 진단 시는 가입 즉시 100%가 보장이 됩니다. 또한 계속 받는 표정암 치료는 1년 이후에 100% 보장이 되는데요. 타사 같은 경우는 2년 이후에 100% 보장이 되고요. 또한 뭐 암진단금은 90일 후에 100%가 아니고 1년 미만 시에 50%, 1년 이후에 100% 보장이 된다는 거죠. 또한 유사암 진단금은요. 1년 이내에 50%고 1년 이후에 100% 보장이 되는데 DB손해보험은요. 1년 이후에 100%가 아니고 가입 즉시 100%, 몇 프로요? 100%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큰 메리트가 있죠.
자, 1,000만 고객 연계 없는 암보장 플랜인데요. 암진단금은 2,000만 원, 유사암진단금은 1,000만 원, 생식기 관련 암진단금은 3,000만 원, 위암진단금은 2,000만 원, 대장, 소장, 항문진단금은 각각 2,000만 원씩, 근데 보험료가 겨우 36,670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 받는 표정항암 치료비가 5,000만 원 통크에 보장이 되시고요. 거기다가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암 수두비 1,000만 원, 유사암 수두비 800만 원, 3대의 진단비가 가사도우미 포함해서 480만 원 통크에 보장되는 금액이 43,070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이 좀 빠른가요? 죄송합니다. 저는 팩트만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좀 말을 빨리 하는데, 일단은 중점적인 설명만 제가 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DBN은 주요 뇌허가 있다. 그 뜻은 뭐냐면요, 일단은 뇌혈관 진단금, 허혈성 진단금이 1,000만 원씩 가입이 되시고요. 또한 주요 뇌혈관 진단금, 주요 허혈성 진단금 각각 2,000만 원씩 가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 3,000만 원, 뇌혈관 진단금 3,000만 원, 허혈성 진단금 3,000만 원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뇌동맥류 2010년도에 일단 2만 5천 명 이상 진단을 받았고요. 2016년도에는 7만 800명, 약간 2배 넘게 급증이 됐다는 겁니다. 또한 뇌혈관 진단금, 주요 뇌혈관 진단금, 그 다음에 뇌졸중 진단금, 이렇게 분류코드가 정해져 있고요. 또한 오른쪽에 보시면 주요 뇌혈관 진단금, I67서부터 I68.1까지 이런 게 모든 게 통크에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심장질환도 역시 똑같습니다. 허혈성 심장질환, 주요 허혈성 심장질환, 그리고 급성심근경색, 오른쪽에 보시면 이 모든 게 모아서 보장이 되는데요. 60세까지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이 1,000만 원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여기다가 주요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이 얼마요? 2,000만 원 가입이 되는데요. 이 모든 게 모아서 3,000만 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매우 큰 메리트가 있겠죠? 자, 3포 설명이 참 쉬워졌어요. 진단금 표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1번서부터 18번까지 모두 다 보장이 되는데, 일단 9번서부터 13번까지 모두 다 보장이 된 게 뇌혈관 진단금이에요. 그래서 I67서부터 I68.2까지 모든 게 뇌혈관 진단금이고, 오른쪽에 보시면 주요 뇌혈관 진단비가 있고, 뇌졸중 진단비가 I60서부터 67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생명보험사는 내추럴 I60서부터 62까지 단지 3개밖에 가입이 안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보장 내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일단 뇌혈관 진단금 통크게 보장이 되는 게 DB 손해보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상품이 참 쉬워졌어요. 이번에는 심장질환 편인데요. 허혈성 심장질환이에요. 허혈성 심장질환은 이 뭐 여기 보시 I20서부터 I20까지 모든 게 보장이 되는 게 허혈성 심장질환이고요. 주요 허혈성 심장질환은 여기 보시면 I20서부터 25까지 보장이 되는 거. 급성 심근경색은 I21서부터 23까지인데요. 달랑 3개까지밖에 보장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통 크게 보장이 되는 허혈성 심장질환을 가입을 하신 게 좋다는 겁니다. 저 보험왕은 점쟁이인 거 아니에요. 당신이 뭐가 걸릴지 저는 모르겠는데, 건강보험공단의 통계치에 의해서 저는 설계를 해드리기 때문에, 일단은 허혈성 심장질환, 주요 허혈성 심장질환, 그 다음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가입을 하신 게 딱 좋다는 겁니다. 자, DB 손해보험 질병 관련 수두비 라인업인데요. 질병 수두비가 매회 50만 원씩 보장이 되고요. 또한 1종부터 5종까지 매회 반복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또한 106대 질병 수두비가 관여 비관여 없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DB 손해보험 수두비 정말 최강자라는 거지. 근데 최강자라는 거죠. 근데 손해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4월달에는 보험료가 많이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4월달부터는 보장 담보가 매회가 아니고 타사처럼 365일에 1회밖에 보장이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3월 중으로 여력이 되신다면 가입을 하신 게 딱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DB 손해보험의 장점은 1종부터 5종까지 수수비가 매회 보장이 되고요. 생명보험 약관에 쓰기 때문에, 그리고 106대 질병 수수비가 관여, 비관여. 비관여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뭐 신의료기술, 그리고 또한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 카테터나 내시경, 이런 게 다 비관여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관여이든 비관여이든 다 모두 다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합산 3,000만 원까지 보장이 되시고요.
질병 수술비가 매회 보장이 되시고 생명보험에 약간 쓰는 임신 출산 관련해서 요실금, 재앙절개, 치액 모두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DB손해보험의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DB손해보험의 시그니처 수술비예요. 질병 수술비나 질병 1조 5종이 매회 보장이 되고요. 1000만 고객 플랜이에요. 뭐 종수술비든 아니면 특정 질병 수술비든 질병 수술비든 모두 다 질병 수술비든 1종부터 5종 수술비의 특징이 뭐냐면요. 일단 동일 질병, 재수술, 발 때문에 보장이 되고요. 연간 일단은 17만 건 보장이 됩니다. 연간 15만 건 재앙절개가 보장이 되고요. 요실금, 체외출금파 파색술이 모두 다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딩동대 모두 다 보장이 되는 게 DB손해보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인기 상품이에요. 약 연간 30만 건 이상의 재수수비가 보장이 되고요. 어깨에 유일하게 생명보험의 종수수비가 또 수수비에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렸다시피 뭐 치액이든 요실금이든 재앙절개든 체외출금파색술이든 모두 다 보장이 되니까 이런 게 뭐 다 아시잖아요. 수수비 하면 D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하면 수수비가 따봉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 DB손해보험의 질병수수비가 모두 다 보장이 되는데요. DB손해보험은요, 질병수수비가 매회 보장이 되고요. 실손보험의 면책 질환도, 동일 질병도, 그리고 1년 이내에 재수술도 매회 반복적으로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106대 질병수수비와 결합 판매 시에 다빈도 질병수수비도 모두 다 중복해서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DB손해보험이 3월달까지는 보장이 되는데 4월달부터는 매회가 아니고 365일 안에 1회밖에 보장이 안 되고요. 일단 보장 내용도 많이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3월달 중으로 가입을 하신 게 확실하다, 곧 좋다. 자, 다빈도 질환 확실하게 보장되는 찐 수습이에요. 그래서 다빈도 질환 대표적인 담보는요, DB손해보험은 60대까지 되는데 A사, B사, C사는 49대, 38대, 49대밖에 보장이 안 되고요. 또한 뭐 보장금액도 200만원인데 A사는 100만원, B사는 200만원, C사는 200만원, 그리고 1종부터 5종까지는 20만원, 50만원, 200만원, 1000만원, 20만원 통 크게 보장이 되지만 B사, C사, A사는 일단은 20만원, 50만원, 100만원, 50만원, 1000만원까지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DB손해보험보다 0.5배 반구자밖에 보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총 가입금액도 DB손해보험이 압도적 우위가 지금 정해져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다발, 질환별 가입금액도 일단 DB손해보험은 매회 보장이 50만원까지 되지만 A사, B사, C사는 매회가 아니고 한 사고당이고요. 그리고 질병수술비와 백내장, 대장용종, 그리고 질병수술비 같은 경우는 보장 내용이 DB손해보험보다 더 현저히 적다는 겁니다. 그리고 질병수술비가 1종부터 5종까지 20만원부터 2구자 2천만원까지 보장이 되지만 타사 같은 경우는 1000만원까지 맥시멈이고요. 106대 질병수술비도 21대와 5대, 60대, 다빈도, 3대, 그리고 17대의 질병수술비가 모두 다 통크게 보장이 되지만 타사는 매우 낮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DB수술비는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일단 백내장, 한쪽 눈당 100만원씩 보장이 되고요. 두 쪽이면 200만원이겠죠. 그 편도험도 한 매회당 뭐 300만원씩 보장이 되시고 협심증도 5,950만원, 그 추간판도 한 매회 보장 수수비가 일단은 5,950만원, 아 죄송해요, 뭐 630만원, 그리고 무릎관절증도 380만원, 치액도 90만원, 재형적이도 70만원, 요율결서 120만원, 사사구니 탈장 270만원, 충수염 150만원, 그리고 담석증 550만원, 갑상선암 1,050만원, 그리고 추녹증 310만원, 그리고 뇌혈관 제한이 무려 8,050만원이 매회 수술할 때마다 보장이 된다는 게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고객님께 많이 보장받는 다빈도 질환은 주요 손보사 실제 보장 금액이에요. DB손해보험은 노년성 백내장이나 기타 백내장이 100만원인데 타사는 90만원, 80만원, 90만원밖에 보장이 안 되시고요. 치액이나 그리고 항문주의, DB손해보험은 통크게 90만원 보장이 되지만 M사나 H사, K사, S사는 50만원, 20만원밖에 보장이 안 된다. 자, 다빈도 질환도 DB손해보험이 150만원, 550만원, 380만원 보장이 되는데 타사는 150만원, 330만원, 260만원, 아무래도 두 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DB손해보험으로 많이 찾고 있고요.
그리고 기타 추가폐 장애, 디스크 수술이나 아니면 제왕절개, 기타 척추 변형 모두 다 630만원, 70만원, 700만원 보장이 되지만 M사나 H사, K사들 모두 다 뭐 330만원, 300만원 아예 보장이 안 되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DB 손해보험이 수술비 보장은 매우 크지 않아 생각합니다. 자, 다빈도 질환, 간이나 근데 간내 담낭, 악성 신생물, 그리고 만성 불비동염,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 모두 다 1250만원, 310만원, 615만원 모두 다 6150만원이죠. 모두 다 보장이 되지만 M사나 H사, K사, S사는 정말 2분의 1이 아니고요 6분의 1 그리고 5분의 1밖에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매회 반복적으로 동일질병 같은 부위에 보장이 되는 건 DB손해보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다빈도 질환 마지막이에요. 갑상선 그리고 코 비동의 기타장애 유방의 악성신생물 여기 보시면 도표 나와있잖아요. 모두 다 DB손해보험이 월등히 보장이 좋다는 겁니다. 자, 익숙한 다른 질환도 살펴볼까요? 일단 대장용종 그 다음에 질환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가 120만원, 250만원, 250만원 보장이 되지만 M사, H사, M사 알잖아요? 메리츠, 현대사, KB손해보험, 삼성화재 진짜 게임도 안 돼요. 그러니까 DB손해보험이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가지 요실금이든 요리월세이든 정말 게임도 안 되기 때문에 모두 다 보장이 가능하고요. 1조부터 5조, 106대 질병수술비도 DB손해보험과 M사나 딴 데 1조부터 7조까지 게임해도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패밀리 노스컬링 일단은 이번 달은 8만원 이상이면 수술비 보장이나 아니면은 여기 보시면 일반 해지 12만원 그 무해지 10만원 정기가 여러가지 탑재가 되지만 그래도 이번 달 3월 달에는 수술비 보장하면 DB손해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타사는 4월 달부터 많이 안 좋아지지만 DB손해보험도 4월 달부터 많이 안 좋아지니까 가입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DB손해보험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오늘 가입보다는 보상, 사후관리에 신경쓰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험왕의 한 주평은 3월 수술비 보험은 DB손해보험밖에 없다!